첫 번째로 그러면 마케팅 저 공유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 받은 것처럼 작년에 대전 대신고등학교를 36개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여전대학교 준비전자과학부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수학의 기초화라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제가 고등학교 제가 3년 동안 굉장히 깊게 탐구했던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낯선 분야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향기라는 TV, 향기라는 노트북 이런 거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수학의 기초화라는 이 수학이라는 감각을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원래 국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보면 VR이나 AR 같은 조금 디지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현실화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에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수학여행을 제가 상하이를 갔었는데 거기 보시면 디즈니랜드에 되게 유명한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Soaring Over the Horizon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도 이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줄을 굉장히 오래 서서 타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놀이기구를 탔었죠. 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뭐 가상현실 비슷하게 해놓고 영상도 만들었고 오디오도 막 해놓고 했는데 너무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었던 참에 그 이제 놀이구에 보시면 이 위쪽에 사람마다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배출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향 같은 게 샥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당시 보고 있던 영상이 초원에서 말이 들리는 영상이었고, 소리는 초원에서 말이 들리는 소리, 그런 소리였는데, 그 순간에 향이 초원 향 같은 그런 풀향 같은 게 샥 나오니까 영상과 오디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루한데, 이 향이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딱 터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딱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래서 1학년 말쯤이었는데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3년 동안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수학의 기초화라는 그런 분야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필요해서 개발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현대인분들이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시잖아요. 뭐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거나, 뭐 회사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또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다 알람을 맞추고 주무실 텐데,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으로 알람을 끄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다음 주에 연락을 하든지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DM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메일 같은 것들 먼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영상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날씨 같은 걸 확인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이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와 같이 생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 생활하고 이제 잠들 때, 태양을 잠들 수 없고 영상 같은 거 한두 개 보고 주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하루 종일 밀접하게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또 연관이 있는 것이, 디지털 기기는 당연히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기다린 동안 우리는 하루 종일 디지털 세계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과 함께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VR이나 AR 이런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R나 AR이고, 그리고 음향 쪽에서는 인체화 같은 것들, ASMR 같은 것들, 그런 기술이 많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영상과 오디오 분야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영상과 오디오 분야의 발전이 이 디지털 경험을 좀 더 현실화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볼 때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하는 그 매체가 두 가지입니다.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오디오의 발전에 이 디지털 경험에서 겪는 것들을 좀 더 현실화하는 것이 당연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좋은 상황에서 그 문제점이 이 영상과 오디오 분야가 지금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고 한다면 뭐 HD부터 8HD, 4K, 8K,
이상까지만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전된 그런 항성들을 보면 4K나 8K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사람이 봤을 때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더 좋은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건지. 그리고 입체자 같은 것들도 오디오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만 들어봐도 우리가 이 이어폰 낀 느낌은 없다는, 정말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의 오디오들에서 이 이상으로 발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사람들이 좀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느냐, 과연 이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영상과 오디오를 계속해서 적극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이 후각을 디지털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후각의 디지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감각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간은 다섯 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섯 개의 감각 중에서 하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편이죠. 우리 주변에 뭐 장애인분들도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섯 개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감각을 하나 추가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제 6개 감각을 인류가 찾는 것.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인류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 후각의 디지털화라는 것이 이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디지털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은 다 두 가지. 시각과 청각이죠. 영상을 보거나 오디오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후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마치 우리가 감각을 즐기게 감각을 찾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으로 감각을 늘리는 것 자체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코로나19겠죠. 코로나19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트렌드가 바로 비대면 언택트인데, 이 언택트 비대면 만남 같은 것들을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아니면 친구 사이에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대면 만남과 비면 만남은 좀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친구랑 언젠가 만나자, 그렇게 말해도 그게 대면 만남을 위한 거죠. 비대면 만남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면 만남과 비대면 만남은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최근 1년 같이 팬데믹을 위해서 사용을 락다운이 되면 비대면 만남을 처음에 있는 상황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만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점점 비대면 만남을 현실감 있게 변화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대면 만남을 현실감 있게 바꾸는 것을 전에 이 디지털 세계에 뭔가 후각을 추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줌 같은 미팅을 하는데 한국대라그 장소에 한국대 낳고 한다면 우리가 한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대면 만남을 좀 현실감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두 번째를 이제 두 번째 플러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후각이라는 감각이 굉장히 특이한 감각이에요. 보시면 육각이라는 감각이 다섯 개의 감각 중에서 가장 인간의 기억이나 감정과 밀접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의 기억과 관련될 때 사진이나 이런 뭐 음악이나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그때의 향기를 맡았을 때 가장 그때의 기억을 가장 잘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플래시 효과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인간의 뇌를 보면 이 후각을 감당하는 뇌가 인간의 기억을 감당하는 뇌가 굉장히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쪽으로도 인간의 기억과 후각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각이라는 것이 디지털 세계에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억이나 감정이라는 것들은 디지털은 물론이고 인간의 아날로그적인 세대 너머의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후각이 디지털 세계에 적용이 되면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안다고도 물론이고 영적인 것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각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이 된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을 할 때 좀 정서적인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이러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아직도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후발되는 감각이 조금 이미 디스플레이된 시간이나 청각 같은 감각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청각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물리적 매개체. 예를 들어서 시각은 광원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이 물체에 비치고 그 비치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각막에서 인식이 되면 우리 뇌가 그 영상을 인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원에서 파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음악으로 들어와서 음악을 울렸을 때 내가 그 소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데 반대로 후각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 향기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라고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후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에 네, 수백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후각 수용체가 직관적으로 향기에 반응하면서 이 내가 향기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후각 수용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초콜릿 향이 들어온다고 치면 1번 수용체, 8번 수용체, 아니면 뭐 120번 수용체 이렇게 세 개가 반응을 하고 이 반응한 수용체를 우리 뇌가 인식을 하면서 이게 초콜릿 향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뭐 꽃 향이 들어온다면 꽃이나 달달한 향이 들어온다면 2번 수용체, 8번 수용체, 17번 수용체 그래서 반응해서 이게 꽃 향인가 뇌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인간의 후각 수용체를 향기가 작동을 하는데 이 작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향기에 들어있는 냄새의 분자입니다. 네, 분자.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빛이나 파동 같은 물리적 매개체로 전달이 되지만 후각은 분자라는 화학적 매개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매개체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뭔가 스피커로 음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공대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인류가 아직 개발을 하지 못했지. 그리고 하더라도 실험실에서만 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상용화해서 사용하기에는 아직 먼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체가 물리적 매개체가 아닌 화학적 매개체라는 데에서 이 후각이 디지털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디지털화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단계까지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후각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크게 두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후각을 인식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인식한 후각을 방출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시각이나 청각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죠? 그게 이제 시각 영상을 인식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인식된 영상이 디지털 코드로 인식이 되는데 이 코드를 다시 모니터나 뭐 디스플레이 기술,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청각을 봤을 때는 마이크로 소리를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식된 소리가 디지털 코드로 저장이 되고 이 디지털 코드를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음향 장비에 통해서 방출을 하죠. 그런 것처럼 후각에도 이 향기를 인식하고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술을 분야에 보면 이 방출하는 기술은 사실 아직 많이 개발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기술에는 어느 정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흔히 이 분야를 전자포 분야라고 합니다. 전자포 기술이라고 하는데 전자포는 쉽게 말해서 아까 이제 인간이 향기를 감지를 할 때 후각 수용체를 이용해서 감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자포는 이것을 일종의 화학 소자로 대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소자가 화학 소자를 이용한 전자포가 많이 개발이 됐고 산업 분야에도 가스 센서 정도 어떤 특정한 향을 감지할 수 있는 전자포는 이미 적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이런 전자포 분야도 정밀도가 사람의 코에 비해서 매우 떨어지고 아직 활용 분야도 많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향기를 인식하는 것을 완성하더라도 인식하는 기술을 완성하더라도 이것을 방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유법 디지털화의 상황은 아직은 굉장히 발전시킬 기술이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후각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좀 과거의 시각기술 혹은 청각기술의 시작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에디슨의 전구를 생각해보시면 그 밝기가 굉장히 얕았습니다. 그리고 추동기 같은 걸 생각해보셨을 때 그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발전 끝에 굉장히 엄청난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똑같고 뭔가 사소하지만 시간적인 될 수 있는 발명만 개발이 된다면 그 이후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까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